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우입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여러 댓글들을 보다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그리고 기타 대사증후군 관련된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년째가 되는 저희 어머니의 이 건강검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짠. 그러니까 내년에 환갑이신 예, 저희 어머니의 중년 여성의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대사증후군 검사지를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받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고요. 여기 옆에는 또 이 대사증후군 검사 결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건강검진 결과를 쭉 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가 2014년 12월 22일입니다. 정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건강검진 결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높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3이죠.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46으로 매우 매우 낮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준이 130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46이면 엄청 낮은 거거든요. 엄마 이때 몸 상태 어땠어? 피곤하고 소음이 물 먹으면은 탁 가라앉듯이 늘 피곤 짜려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좋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일단 사실 이거 보면 46이지만 이때는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도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프셔서 예, 중성지방 수치도 매우 높고요. 403 이거는 사실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때는 약물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2014년 말고 이제 2년 뒤인 2016년 한번 볼게요. 이 결과지는 2016년 11월입니다. 보시면 자, 총 콜레스테롤도 뭐 정상인 것 같고 HDL, LDL, LDL이 좀 올랐네요. 71로 올랐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237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엄청 높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었고 질환이 있다라고 해서 약을 그때 복용하고 계셨어요. 이때는 약을 섭취함으로써 중성지방 수치가 조금 내려갔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랬을 때 여전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매우 정상이다라고 나와있지만 이때 저희 어머니 몸 상태 역시 매우 안 좋은 건강 상태셨다. 네, 여기 공복혈당 100일 뭐 요 정도는 거의 그냥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검진 결과는 2018년 8월 23일입니다. 한마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한 지 한 4개월 차 정도 되셨을 때였습니다. 보시면은 중성지방 수치가 맨 처음에 400대였다가 237로 떨어졌다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4개월 차 만에 74로 떨어졌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요. 콜레스테롤을 보게 되면 HDL 이거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크게 연연하지 않는 숫자죠. 대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사람들이 매우 걱정하는 수치인데 보시면은 131로 사실상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40대, 70대의 LDL이었는데 130대로 올라갔어요. 일단 이 건강검진 결과로만을 봤을 때는 중성지방 수치가 매우 내려갔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랐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중성지방 수치에 대해서 본 거고요. 그 다음 저희 어머니의 대사증후군 검사 결과지입니다. 자, 이때가 2018년 5월 10일이었어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 지 한 달째인 상황입니다. 근데 중성지방 보시면은 169,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깝게 8월이었는데 이건 5월 달 거니까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169였는데 그 사이에 74가 된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한 200 정도 수치, 그리고 LDL이 100 정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보면은 100 정도였는데 이제 130 정도로 살짝 증가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때가 18년 11월 13일입니다 6개월 뒤고요. 그 8월 달에 받았던 건강검진으로부터는 약 3개월 뒤고요. 보시면은 HDL 콜레스테롤은 73으로 또 엄청 늘었고요.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우리의 말초세포에 있었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가져오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해롭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이고요. 또 사실 그런 분류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 어쨌거나 사람들의 상식에 기반해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8월달 대비해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15 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중성지방 수치는 그때 74였지만 이때는 한 100 정도 수준, 어쨌거나 정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이 정도로 수치가 관리되고 있고, 콜레스테롤은 소폭 여전히 좀 높은 느낌이지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런 점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떨어졌다 볼 수 있는데, 자, 이 결과지가 2번 19년 11월 13일, 그러니까 방금 봤던 검사 결과지로부터 정확히 1년 뒤의 결과지입니다. 자, 혈압 정상이고요. 공복혈당도 정상입니다. 뭐 100 넘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없어요. HDL은 아까 73이었는데 81로 더 올랐습니다. HDL은.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는 아까 99 정도 수준이었는데 83으로 매우 정상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 보시면은 아까 115였는데 111 수준으로 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위아래 오차가 있다고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결과지를 보면 이게 2018년 8월 23일 즉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 지 한 4개월 차 정도 됐을 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분명히 증가를 했고요. 그것도 사실상 한 30에서 40 정도의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시니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10 정도로 안정기를 찾은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것과 동시에 중성지방 수치 역시 83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저희 어머니의 에너지 레벨이 어땠나요? 그냥 머리 끝까지 올라갔어요. 너무 활기차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활기차셔서 그동안 있으셨던 질병이나 병원 다니는 횟수 이런 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년 동안 지금 키토하면서 병원 간 횟수가 제가 봤을 때 두 번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비 아낀 것만 해도 그걸로 고기 먹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수치로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면서 LDL 올라간다, 중성지방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중성지방은 무조건 거의 내려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정상으로 돌아올 거고요. 또 동시에 그렇게 늘어난 LDL 콜레스테롤이 위험하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이 수치에 대한 최근 의학계의 그 반응은 중성지방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봤을 때 적절한 비율이냐, 중성지방 수치를 HDL로 나눴을 때 그 수치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인바디도 한번 봐볼게요. 자, 어머니 한번 봐도 돼? 엄마 미안해. 자, 2018년 5월 10일 인바디 결과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 지 한 달 됐을 때의 결과지예요. 체중 59, 골격근량 23.1, 체지방량 16.9죠. 동일한 장소에 있는 인바디 결과를 측정을 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1년 반 동안의 결과입니다. 59에서 56.2로 감소됐고요. 골격근량은 거의 유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소폭 감소인데 이거는 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체지방량 같은 경우에는 2kg가 감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격근이 500g 차이, 수분이 약 500g 차이 날 것 같고요. 체지방이 2kg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수치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체지방량만 빼셨어요. 부럽다. 예,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거든. 이렇게 하면은 잘 놀면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요 정도로만 유지하고 놀으라고. 그지. 근데 어머니가 약 먹는 줄 알잖아. 그치. 사실 저희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한다고 얘기는 말씀은 못 드렸고 기능의학 선생님이셨으면 다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치,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중년 여성의 키토제닉 다이어트 2년 차의 결과지를 함께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이걸 보시더라도 여전히 이 건강검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의심이 드시나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 어머니의 에너지 레벨이나 그런 활력 정도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가서 이게 수치가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호전되셨어요. 근데 역시나 건강검진 숫자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숫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셨어요. 중성지방 수치 낮아지셨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소폭 올라가셨다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인바디 결과를 보시면은 체지방이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건강해졌다가 아니라 생활적으로도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옛날에는 헬스장 가서 놀다가 와도 피곤해갖고는 잤는데 요즘은 집에서 자는 시간이 조금 아까워. 그래서 실제로 낮잠을 이제 거의 안 주무세요. 낮잠 잘 때 있어? 안 자지. 집에서 있는 시간이 아까워갖고 다녀 그냥. 여러분들도 저 그 중년 여성분 혹은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때 조금 어렵잖아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셔서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아 나도 꼭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꼭 생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60세 여성의 건강검진 결과를 함께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의 키토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